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개장전 시향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 서울 강연회 공지 간단하게 할게요. 11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자 오후 3시에 뚝섬에 있는 서울 생강마루 3층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가는 시간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밑에 댓글 남기시면 되겠죠.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살짝 숨고르기 양상 다우존스 0.07% 0.07포인트니까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0.29% 하락. 자, S&P500은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냥 큰 뉴스 없어요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독일 0.24% 상승 마감, 프랑스 0.34%, 그리고 영국도 0.12%로 유럽은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무역 협상 서명지를 아이오와 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미중 간에 줄다리기가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중국이 현재 관세 지금 우리한테 부과하고 있는 거 그냥 다 철폐해라 이런 요구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줄다리기 중에 있다. 왜냐하면 급해 보이는 것은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줄다리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그것 때문에 조정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쉼없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잠깐 쉬어가는 상황이다. 유럽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 상위 종합지수도 3일 연속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조정인데 20일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니까요. 20일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여기 중국 환율이 안 나온다는 것이 좀 그런데요. 환율이 중국이 아마 7달러 밑으로 7위안 밑으로 고시할지 싶어요. 아까 보기에는 7위안을 드디어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시도가 있는 것 같던데요. 자 그런 부분들 아마도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가 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일 코스피 0.07% 상승, 코스닥 0.37%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2375 강하게 매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양봉 시연 이후에 과연 추가 상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일 방송도 올려놨습니다만 역시 추가로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저항권 때 맞다 그렇게 보여지죠. 2142가 여기 앞전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쉬어갔던 상황은 나쁜 상황 아닙니다. 강하게 가는 척 하다가 그냥 조정으로 끝났고요. 자 기관은 매도세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관도.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세 보였는데요. 자 잠깐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것이 새벽에는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조금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매끄럽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코스피 시장은 하이닉스를 조정 시키고 삼성전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둘 다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계속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청산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약간 주춤거리고 조선주가
좀 올라갈만 하다가 처지고, 올라갈만 하다가 처지고, 아직까지 조선주는 크게 메리트 있는 상황 아닙니다. 조선주 전일 좀 출렁거렸고요. 자, 그에 비하면 최근에 또 하나의 트렌드는요.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6%씩 막 이렇게 오르듯이 낙폭 과대한 종목들. 왜냐하면 강하게 올라가던 종목들 추가로 더 상승시키면 지수가 강하게 가야 되니까 조금 낙폭 과대한 종목들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은 제약바이오 상당히 낙폭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왔죠.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잘못 들어간 사람들 안 된다. 자, 아침부터 바이오 핫세븐에서 방송 좀 해놨어요. 일반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방송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단순히 가격만 보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 새롭게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다시 활력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중국 면세점 화장품 계통 그리고 의류 신발 계통이 지금 강세를 보이죠. 11월 2일 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외를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쇼핑 지금 대전 이런 가칭으로 지금 대규모로 오프라인 온라인 겸해서 11월까지 지금 세일에 들어간답니다. 자, 광군제도 있지 않습니까?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맞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다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국 면세점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신발 쪽으로 각광을 받는데요. 닥터케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보면서 말씀드리죠. 자, 하이닉스가 주춤주춤 하는 거 보고 차익 실현 해 넣으면서 전일 전전일 3분의 1 매도했고 전일 장 초반에 3분의 1 매도하고 조금 더 줄이고 하다 이게 처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 매도. 웬만하면 들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한번더 치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밑으로 처질 게 보입니다. 역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완전히 뭐안 좋아서 다 던지고 나왔다기보다는 여기 이격을 좀 가지면서 상승했기에 그리고 삼성전자를 띄우고 하이닉스를 밑으로 조정시킨다는 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일단 차익실현 잘했습니다. 밑으로 조정받으면요 다시 매수할 겁니다. 차익실현 어느 규모 정도로 했는가 한번 또 인정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자, 하이닉스, 카카오도 조금 차익 실현했어요. 카카오 600만 원, 10% 가까이, 9% 차익 실현. 하이닉스 200만 원 정도 전일 차익 실현한 우리 선수 있네요, 그죠? 자, 삼성전자가 30% 캡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가 봅니다. 강하게 앞전 고점 더 돌파하는 시도, 양호, 그죠? 좀 늘려준다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여기서 편입할 수 있다. 의견 드렸습니다. 자, 카카오도 15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15만 1000원 찍었습니다. 15만원, 16만원 목표치로 가져간다 했는데 좀처럼 안 꺾여요. 꺾이기 전까지 홀딩합니다. 조금 챙겼기 때문에 더 끌고 가고 있거든요. 기관 외국인 좌측하단 보십시오. 싹쓸이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러나 단기 목표치 15만까지 왔어요. 자, 오늘 개장해서 이거 더 끌어당기면서 끝났거든요. 밑으로 약간 주춤한다 싶으면 차익 실현 좀더할 겁니다. 자, 왜안 던졌느냐? 이거 강하게 가는 놈이 더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홀딩했습니다. 성공. 자, 뭐니 뭐니 해도 셀트리온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셀트리온 3일 이상 4일 계속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요. 마감 후에 단일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만원으로 실적 발표 났거든요. 장 마감 후에. 자, 양호하게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퍼펙트. 셀트리온에 대한 방송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퍼펙트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끊어내라. 끊어낸 거 다시 사놓으라. 에이, 그냥 들고 있지. 빠지고 하면요, 먹은 거다 토해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월선 이탈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했고 월선 이탈한 조짐 보니까 좀 줄이고
에휴, 그 몇천 원? 몇천 원이 아니에요. 20만 7천 원에서 조금 내려올 때 20만 한 3, 4천 원에 끊고 다시 19만 7천 원에 들어간다면 그 갭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가진 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 잘 받아들이신다면 수익률 더 잘 레이스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바이오가 조금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 보이거든요. 닥터케이는 계속 제약 바이오는 셀트리온 접근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도 여기 밀리는 게 당연한데 안 밀려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만 딱 한다면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충분히 가능성 있고,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쉼없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겁니다. 쉼없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거릴 수 있는 조정권이거든요. 그럴 때키 맞추기 양상으로 자동차가 별로 관계없어요. 현대차는 좀더 더안 좋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쪽으로 최근에 보시면 기아차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도 자꾸 들어와요. 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한번 위로 키 맞추기 양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나쁘지 않아요. 들어 갑니다. 포트폴리오 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진짜로 기관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정도의 군들로 좋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북미 간에 다시 협상 여지 있고 미국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물품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거래도 지정해서 허용하겠다.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최근 몇년 동안 그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온화한 정책을 편게 없다 생각합니다. 자, 집권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존 볼턴 경질 이후에 북한에 대한 조금 더 강경한 자세보다는 조금 완화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뉴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딜이 12월 예정돼 있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북미 간에 만나면서 알았다. 북한 너것도 하니까 완전 경상도네요. 북한 너희도 그러면 일단 보여달라. 그럼 핵시설 뭐 일부 폐쇄하는 거 보여주면 우리도 그럼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 이런 거 수입하고 이런 부분은 풀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 남북 간에도 좋다. 우리 뭐 관광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러면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기준은요, 수급입니다. 수급. 여러분들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자,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이 포기 안 하고 있거든요. 슬슬슬슬 사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8만 원대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일부 상황을 봐서 축소할 비중을 축소할 생각도 있고요. 축소했던 비중을 조금 늘려주고 다시 올라갈 때또 다시 추가하면 되니까요. 끝까지 내가 수익 날 때까지 무조건 다 전량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휠라 코리아 퍼펙트하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살수 있다 의견 드렸습니다. 퍼펙트. 전일 많이 갔어요. 4.82 가다가 3.99 정도로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동향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제법 낙폭 과대하다 싶은 종목들 퍽퍽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크게 발맞춰야 되겠죠. 그죠? 쇼핑 시즌이고, 자,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종목들 퍽퍽 올라가는 거 보고 눈치를 챘죠. 필라코리아 여러분들께 아침 무료 방송에서 살수 있다 한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네요. 퍼펙트. 이거 완전 제대로 저점 잡았거든요. 하락 추세 이제 돌려냈습니다. 그죠? 위에 240일과 120일에 장기 이평선 있습니다만 여기서 잡아냈기 때문에 지지권에서 정말 잘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들고 갈 생각도 있어요. 한번 더 강하게 치고 가면서 스무스하게 밀리고 하면 이거 강하게 갈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자, 쇼핑 시즌이고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4, 4분기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 그렇게 봤을 때 매수 타이밍 퍼펙트하게 잘
잡았기 때문에 내수, 의류 이런 쪽으로는 필라코리아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No problem입니다. 들어갑니다. 일단. 자, 하나 더 있어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것도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사 올라옵니다. 자, 이거 인터넷 결제 관련 회사 아닙니까? 최근에 저희 아버님도 75세인데요. 인터넷으로 옷 사고 그럽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옷 사면 뭐가 는다? 인터넷 결제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죠? 자, 편입해야 되겠다고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고 코스닥 오늘 자, 이것도 다 매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코스닥 이렇게 좀 돌아서려는 거 그래도 보고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아침에 돌아서고 이런 거 보고. 그죠? 자, 등락 심한 제약바이오 뭐 5G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섹터라서 그런지 시장 흔들려도 별로 움직임 없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천일 기관에는 쌍끌이 매수 양호. 자, 이거 목표치가 제법 나옵니다. 일단은 전고점 인근까지 노릴 겁니다만 이거 강하게 한번 랠리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KMW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전일도 좀 올라가다 그대로 밀려버리는데 자, 포기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종목. 많이 빠져서 포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5G의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에 50% 조정권이 46,000원권입니다. 허용하겠습니다. 46,000원까지 허용할 겁니다. 자, 위에 8만원에서 5만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3만원 지금 조정받았거든요. 근 40% 조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 한번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그죠? 기회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면 되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앤디포스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분명히 음봉 떨어졌으면 밑으로 확 쳐줘야 되는데 양봉으로 다시 말아 올리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렸고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필승님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참 좋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7,000원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강하게 대시한다면 7,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트레일링 스탑 밑에서 6,000원에 사들어온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것은 뭐 사고 팔고 좀 해서 그 물량은 없을지 몰라도 자, 가격대 다 잊어버리시고 6,600원대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크게 나쁘기보다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체크 안 했네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시면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0.24%로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시에 마감했던 미국 선물은요 0.08% 다우존스 0.03% 그죠?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시장이 강하게 3일 연속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윗골이 달고 아랫골이 살짝 단 정도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강하게 기관 외국인 자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이 같이 또 강한 매수세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인데 확률상은 조정받는 것이 좀 더 확률상은 조정받고 쉬어가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하락하던 추세를 강하게 돌려냈습니다. 적절한 조정을 받고 난다면 다시 추가 매수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 폭락 넣으면서 힘들었던 장보다는 좀 웃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황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방송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광고 그냥 넘기기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